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트리머 리하린입니다. 모드가 패치가 있었군요. 제가 봤었을 때 약간 이미지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저게 고국천왕의 모습인가? 아, 이런 소선호는 어째 상태가 살짝 메롱이네요. 왜 이렇게 됐지? 뭐 아무튼 일단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모드를 3개를 더 추가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할 줄 모드는 자연환경의 모드, 어디 자연환경 추가 모드가 생겼습니다. 보이다시피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현재 뭐 황하라든지 막 그런 특정 지역이 보이죠. 이거 외에도 뭐 중국 내에서 유명한 자연환경 또는 자연경관같이 그러한 것들도 역시나 더 있죠. 그거 그 중에 10개를 써서, 아, 그중 10개만 일단은 따로 자연환경 효과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봤었던 이 오봉산이 제가 한자, 이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효과 덕분에 현재 지금 안문 지역 한에서만은 공공질서 플러스 10을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뭐 고대 수도라고 해가지고 현재 업군 지역에, 아 업군 지방에 이런 식으로 위신 증가라 공공질서 증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말고 두 번째가 하나 더 있다면, 소선호가 얼굴이 안 보인다. 뭐 이거야 어쩔 수가 없지. 일단은 뭐 넣어둡시다. 이거 말고도 가장 중요한 모드 두 개를 더 썼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외교에 대한 효과가, 서로 간의 친목질 금지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랑 더불어서 외교 효과 상향에 대해서도 역시 약간 좀 페널티를 넣었어요. 이게 솔직히 왜 내가 이걸 쓴 이유가 너무 심하거든요. 수많은 병사를 한 명 서로가 너무 보기가 싫을 정도로 영 이만 끝내도록 할까. 짜증나는 짓을 너무 많이 벌이다 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뭐 황건적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는 상호 교육은 양자 모두 꺼져. 마음이 거절하다니. 이런 이유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외교 솔직히 AI가 너무 짜증날 정도로 너무 침묵질이 심해요. 이게 시스템이 뭐라 해야 할까, 커져가는 그 병력 어디 국가에 대한 소국들 간의 연합 체제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보기가 안 좋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4개의 군단이 더 추가가 되었네요. 아, 4개의 장수가 더 추가가 되었네요. 고구려 DLC 모드가 현재 지금 4명의 장수를 더 추가시킨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거였나 봅니다. 뭐 아무튼 일단은 얘를 등용해서 다행이고, 전장으로 전장을 받듭니다. 주군이요. 병력 소모 피해도 주는 것도 있었구나. 그건 몰랐는데.
돌아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군. 자, 일단 이렇게 넣어둡시다. 근데 나이가 좀 있네요. 열정이라. 자, 뭐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네요. 이게 모두가 모두 충돌이 아직은 없다는 게 참 다행인데, 이게 중간 투입한 모드가 방금 전에 말했었던 자연건강 모드라, 그리고 침묵질에 대한 그 방해, 아니 방해라는 게 이상하구나, 침묵질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한 것도 있고. 이상을 추구하라. 그럴 수 없다. 평화로 향하는 길, 맑은 거울과 같이 빛난다. 식량을 판매할까? 차라리 넘쳐나는 게 식량인데. 끝내도록 할까? 여전히 말을 듣질 않는 거. 그리고 일단은 유비랑 어서 오시오. 식량이 그다지 없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를 얘기하기가 좀 편하군요. 큰 친절을 베풀어 주셨소. 자, 우리는 뭐 그래요. 이게 얘기가 통하는 게. 그 간사한 혓바닥을 놀려보아라. 과연. 식량은 무기야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제안 마음에 드는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쪽한테 좀 더 유리한 투표를 할 수도 있죠.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야기는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교역은 어떻소? 좋아. 얘기는 이걸로 끝이오. 바로 보이진 않네요.
이거야 와. 절대로 안 된다. 태세 변경. 전장으로. 천하를 위해. 어림없다.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땅이 되다니 뿌듯하구나. 뿌듯하구나. 어? 자, 싸웁시다. 행운이 밝게 빛나는 한 우리는 영광을 보리라. 왜요? 그대와 함께 싸울 수 있다면 언제든 환영이요. 빠르게 배워주마. 저들도 내가 누군지 알게 되겠지. 이제 끝났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이건 여지요. 얘네들을 처리하고 나서 부리를 먹어야지 뭐. 아, 그리고 식량을 다른 데도 팔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이 게임에선 솔직히 식량이 은근히 되게 큰 가치가 있죠. 제가 황건조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공도 플레이에서도 손쉽게 황제를 노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식량을 무기화해서 이긴 것도 있고 말이죠. 자, 적은 지들이 유리하게 하기 어디 지들이 유리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 우리는 그 방법을 막을 수도 있죠. 이 3번 배치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게임을 하면서 아 잠깐만 내 진열이 완전 바뀌어서 뭐 저 넘어가고 아무튼 장병대 신속히 적의 지원군이 몰려온다. 자, 저렇게 모여있으면 나야 더 좋은 일인데.
이렇게 빠졌구나. 떠드느라 힘을 낭비하지 말거라. 곧 필요해질 테니. 전속력으로!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대야를 갖춰라! 지금이다! 주목하라! 화살 맛을 보여줘라! 내가 됐다! 멍청하긴. 널 쳐들어주마! 내가 됐다! 뭐를 하면 안 될 짓을 했어. 이 녀석은 무려 장파살모도 있다고? 결국 선빵 한 대 맞았군요. 아, 상태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마대, 적들을 무너뜨려라. 가구를 다져라. 온 천하가 이놈의 죽음을 반길 것이다. 인물도 별로인데 말솜씨까지 형편없군. 적들이 도망치는군. 하! 창을 들어라. 준비. 쳐라. 쳐라. 준비. 장병대 전투 준비. 진열을 엉망진창으로 하는군. 기마병! 서둘러라! 적병대! 전투 준비! 창병대! 업! 하하! 적들이 도망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주목! 적들을 무너뜨려라! 무신의 공격! 무신의 공격 안 해? 범병들이여! 망설이지 마라!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리! 모두 주목! 이어! 이어! 주목! 싸워라! 불사조가 날아오른다! 어? 말은 어디 갔니? 준비!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주목! 검을 들어라! 검을 들어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준비! 이겼습니다. 싸워라! 시스파이어! 주목! 대기 중! 분노를 보여줘라! 주목! 한 대 더! 한 대! 한 대 더!
그런 계기였습니다. 뿌리부터 하늘까지 저들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 그리고 나의 유용한 돈이 되었지. 신념이 보답을 받았다. 어서 오십시오, 주군이시여. 이렇게 오시니 영광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고귀하고 정당한 대의를 위하여! 조화에 맞서는 자에겐 파멸뿐이다. 법으로 통치하리라. 된다. 거부한다. 불가능한. 이게 낫겠군요. 어서 오십시오, 주군이시여. 깔끔한 거는 아니지만 이만 끝내도록 할까? 뭐 그럭 어디 그렇죠? 나쁘진 않네요. 만나서 반갑소. 절대 만드라. 그럴 수 있지. 일단 장현은 저 동민 세력, 그러니까 동탁의 후속 세력이 적으로 돼 있으니까 뭐 아마 지가 원하면 싸우겠지. 하우현은 왜 갑자기? 전기가 회복되었구나. 전부 계획대로다. 천하를 위하여 전진한다. 다들 모여라. 너희의 주군이 돌아왔다. 이렇게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거부한다. 꼭 그래야 하오. 합당한 제안이오. 솔직히 난 너랑 싸울 이유가 없다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도대체 하우현은 왜 나한테 그랬냐고. 오, 당신인가? 어서 오시오. 꼭 대화를 해야겠는가? 불가능하다. 안 돼. 이렇게 먹어서는 다행인데, 다음에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가 문제네.
내가 도착했다고 알려라. 통일을 위하여 명을 받듭니다, 주군이여. 내가 부릅니다. 어디? 제가 저 모양이니 원. 아, 고구려가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네요. 모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고 말겠소. 응? 동맹을 맺읍시다. 좋소. 명문은 끝났어. 결국 장현은 또 한 번 배신을 하게 되는군. 안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그냥 확실하게 밟아줬어 했어야 했는데. 관수 마든 조합이라. 아, 이럴 땐 때때로 항상 단호하라. 불가능해. 운명에 따라 우리와 합류하시오. 현명한 판단이오. 그래, 네가 원한다면요. 어차피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장현을 어떻게 혼내주냐가 문제인데. 거대한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사는 법이지. 아, 저 좋은 유닛으로 업그레이드.